찍방탈. 여러분 오늘은 심포 국제시장에 나왔습니다. 자, 인천 심포 국제시장인데 제가 여기 원래 닭강정 먹으러 되게 자주 오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한번 왔는데 제가 오늘 심포 국제시장, 아 음악 에버그린 좋네,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찍방탈 출동! 찍방탈. 제가 주차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쪽에 극장이 있는 쪽인데 저쪽 공영 주차장에다 차를 대시면 비교적 좀 한산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오시면 이쪽에 심포국제시장 입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심포국제시장으로 한번 또 멋진 팝송을 한번 들으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입구와 반대쪽 입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입구로 들어가셔야 이렇게 닭강정 골목이 바로 나옵니다. 자, 줄 서 있는 거 보십시오. 줄부터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심포 닭강정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다 포장하려는 줄이에요, 포장. 자, 저 안쪽에서 저렇게 만들고 계시고요. 야, 계속 튀겨됩니다, 튀김을. 자, 그리고 가격도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또 반대쪽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홀에서 드시는 줄인데, 홀은 줄이 짧습니다. 줄이 짧아가지고 금방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저도 한 마리 먹고 나왔는데, 아, 여기는 항상 이렇게 줄이 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 닭강정집 리뷰하러 온 게 아니라 시장을 리뷰하러 온 거기 때문에 시장 한번 쫙 살펴보겠습니다. 야, 여기 이거 뭔가요? 여기, 야, 떡갈비를 이렇게 팔고 계시네. 야, 맛있어 보입니다. 역시 시장에는 이런 떡갈비 이런 게 또 한 집은 꼭 있어줘야죠. 이야, 멋집니다. 아, 장어입니다, 장어. 장어도 팔고, 오이도 팔고, 약간 커피 믹스를 따라한 듯한 그런 느낌의 커피 믹스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자, 시장 납계, 심포시장은요, 이쪽에 한 줄과 그 다음에 저쪽 건너편으로 가면 또 한 줄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줄인데, 이쪽은 이제 먹거리가 좀 특화된 거고, 반대쪽에는 그냥 시장 같은 느낌?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커피빵인가 봅니다. 번. 아, 네, 번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야, 이런 거는 되게 맛있어 보이네. 계란빵 같은 거. 스콘도 팔고 있고요. 오, 이거 좀 바게트, 마늘 바게트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뭔데 또 줄이 엄청 깁니다. 아, 김줄입니다, 김줄. 자, 여기는 다시 빵카페, 아까 보셨다시피. 야, 마늘빵도 파시고, 이거 카스테라인가 보다. 야, 요거는 붕어빵인데, 요, 대왕 카스테라랑 붕어빵, 마늘빵도 이렇게 팔고 계시고요. 마늘빵이 달인이랍니다, 여러분. 야, 자, 또 안쪽으로 가는데, 여기 시장이요, 길진 않아요. 저쪽에서 반대쪽까지 거리가 좀 짧아가지고, 뭐 엄청 긴 줄은 아닌데, 여기만 오시는 게 아니고, 여기는 차이나타운을 갔다가 같이 들리는 코스로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시장에서 보던 빵 같은 거 다 팔고 계세요. 야, 이런 거. 어릴 때 진짜 많이 사 먹던 야채 살알 대빵 같은 것도 팔고. 야, 지방에서도 드시러 오신대요. 자, 이렇게 또 오란다 같은 거 팔고 계시고요. 이 오란다도 상당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자, 이렇게 요거는 옛날 떡 같은 거, 쌀빵, 술빵이죠, 술빵. 술빵 같은 것도 팔고 계시고. 자, 이렇게, 어우, 이렇게 비닐로 덮어놓은 게 되게 위생적으로 잘 해놓으셨네. 자, 이런 것도 팔고 계십니다. 오, 양말. 오, 그리고 이 집. 이 집이 옥수수 가게인데, 제가 여지껏 본 옥수수 쪄서 파는 집 중에 제일 멋집니다. 보십시오. 이야, 이게 색깔별로, 종류별로, 노랑이, 알록이, 통통이, 전박이. 야, 정말 잘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심포시장 이제 끝 쪽인데, 이쪽으로 해서 넘어서 이제 차이나타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특이한 집이 있습니다. 어? 요즘 트렌드가 마늘빵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마늘빵을 이쁘게, 와, 색깔 진짜 좋네, 이렇게 또 팔고 계십니다. 이야, 이쪽에는 같은 닭강정 집인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야채 닭강정을 팔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야채 치킨. 여기도 약간 특이한 집이니까 치킨 이쪽에서도 한번 들어오셔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약간 색다른 야채 치킨을 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입구에도 이렇게 줄을 엄청나게 서 있는데요. 여기는요, 공갈빵이랑 찐빵 파는 집이에요. 이거 다 이제 공갈빵 파시려고 기다리시는 건데, 야, 보십시오. 만두랑 공갈빵이랑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사시고. 자, 이제 이쪽이 시장 반대쪽이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또 출입구가 있습니다.
해서 이쪽 출입구랑 아까 제가 처음 출발한 출입구랑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는 공갈빵집 유명한, 그리고 반대쪽에는 심포 닭강정집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된다. 자, 심포 우리만두. 명동에도 있고 뭐 많이 있고,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본점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본점이 여기 있어서 뭐 큰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심포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은 두 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반대쪽에도 시장 입구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재래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썰렁합니다. 그렇게 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심포시장 오시면은 한 가지 또 사람이 붐비는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시집, 야 스시민이라고. 근데 여기가 좀 상당히 좀 저렴한 그런 스시집으로 좀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여기랑 저쪽 반대쪽에 이렇게 두 곳에 치킨 지겨우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거 가끔 먹어봤는데, 자, 보시면은 뭐 사람이, 오늘 일요일인데 꽉 차가지고 웨이팅까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노래요거리인데 여기 막 부류 같은 거 많이 팔고 있는데, 여기를 단독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저쪽에 차이나타운 가셔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양쪽 다 구경을 하는 그런 코스로 이렇게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뭔가 좀 만족스러운 그런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시면 이제 차이나타운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중간에 이제 구청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산책하기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출발을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쪽보다는 차이나타운 간다고 해도 그쪽은 좀 주차하기가 좀 나쁜데, 자, 오늘 날씨가 아까는 흐렸는데 갑자기 해가 엄청나게, 날씨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좀 이따가 여기 축제도 있을 예정인데 날씨가 좋아지니까 다행이네요. 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